잊은 것 같아요, 이제. 아, 여긴 같다. 시골에 가면 그런 좀 소박하게 파는 그런 구멍가게. 여기 비가 오면 딱 비를 피할 곳이 없어요.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 말고 딱히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. 비를 피할 만한 곳이 없다 이거죠. 그래서 비를 피할 목적으로 여길 낚시꾼들이 여길 들어간대요. 어떤 여자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뭘 사실 거예요? 라고 말을 걸었대요. 어? 그리고 낚시꾼들이 놀래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나왔네? 뭘 살 거예요? 영업하는 데인가? 둘러봤는데 물건 파는 데가 물건이 파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. 주변에 둘러봐도 여기 물건 파는 가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대요. 방이 있네. 방이 있는데 이게 민박하는 데 아니야? 저 끝에 있어, 저 끝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지금 사람이 안 사는 폐가가 되고 나서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데예요. 이건 뭐야? 그림 액자 같은데. 이런 전구 썼으면 진짜 옛날 건물이거든요. 요런 거. 이쪽에서 뭘 키운 것 같네. 여러분들, 이거 자국이 좀 이상하지 않아? 이 손자국 같은 건데? 보세요. 이거 손자국 같은 거잖아요. 여기서 기름, 어우씨. 뭐야, 여기도 손자국 있다? 기름통은 아닌데. 연탄 냄새가, 연탄 있는데 연탄 냄새는 아닌 것 같아. 뭐 탄 냄새가 나 진짜. 손자국이야, 손자국. 여기도 손자국.
여기도 좀 이상한 자국이 있다. 벽마다 다 이상한 자국이 있다. 민박집 왜 있는 게 있지? 여기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7, 80년대에 한창 운영했을 것 같아요. 민박을 운영하면서도 여기서 뭐 소소하게 팔았던 것 같아요. 뭐 음료수라든지. 여자가 입었던 옷 같지 않나요, 여러분들? 혹시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세요? 설마 이 손자국이, 이 자국이 좀 많이 이상하거든요. 제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도 기름 냄새랑 뭐탄 냄새가 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. 당신은 어떻게 죽었나요? 자, 이어폰을 착용하셔야지만 들립니다. 이 여자가 낚시꾼들에게 나타난 귀신 같아요.
저 가운데 여자분만 죽은 것 같아요. 여기서. 그리고 낚시꾼들이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는 저분이 권위 되셔가지고, 이거 폐가가 된 이후에 낚시꾼들이 비를 피한다고요. 비를 피한다고 들어와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데,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, 사주세요. 뭐, 이렇게 말을 걸었다 하잖아요. 이분은 고인이 되셔가지고도, 낚시꾼들이 들어오면 손님 맞이를 한 것 같아요.